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가 또다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이득으로 가져가 놓고 정작 고생한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고미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295명 중 거의 대부분인 288명이 경기도에 파견된 의료진이라고 합니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께서 의료진의 임금을 이렇게나 많이 체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가 또다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도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의료진은 총 295명으로 이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이 5월 현재까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상외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행정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4차 대유행을 예견해 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귀담아 듣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K-방역의 성과는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진들이 고분분투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그 과실은 모두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이득으로 가져가 놓고 정작 고생한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고미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게다가 임금을 체불당한 295명 중 거의 대부분인 288명이 경기도에 파견된 의료진이라고 합니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께서 의료진의 임금을 이렇게나 많이 체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K-방역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의료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부터 최우선 과제에 두시기 바랍니다.